네, SK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입니다. SK 에너지가 직영 주유소 116곳 전부를 7,600억 규모에 매각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주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SK 이노베이션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회사인 SK 에너지의 주유소 116곳을 처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SK 에너지를 그렇죠. 두고 있고요.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그 SK 에너지가 이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이 주유소 자산, 유형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래 금액은 7,638억 원이고요. 매각 상대방은 클린 에너지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공시에 나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SK 리츠의 100% 자회사고요. 또 SK 리츠는 SK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 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SK 리츠의 또 자회사인 클린 에너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매각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룹 내에서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일단 언뜻 생각하기에는 SK 에너지 정유사인데 정유사가 주유소를 왜 팔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정유사가 주유소를 매각한다는 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마치 택시기사가 택시를 처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주된 영업수단을 포기하는 것. 그렇다면 정유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 네. 이렇게 또 의아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SK가 정유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각 대상,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계열사인 SK 리츠에 넘긴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권을 SK 리츠에 넘기고 SK 이노베이션은 SK 에너지는 계속해서 그 주유소를 임차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로서 네, 거기서 이제 계속 영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왜 굳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렇죠. 왜 굳이 귀찮게 네, 이런 네. 결정을 내렸을까 보면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좀 재무 구조를 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또 투자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보면 SK 그룹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 먹거리로의 체질 전환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도 결국은 큰 그림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SK도 어떤 정유나 석유화학 사업보다는 앞으로 배터리 사업이나 어떤 소재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 초에 SK 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좀 낮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SK 이노베이션의 매출이 급감했고요. 또 2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배터리 사업에는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래 네.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대규모 투자가 이어짐에 따라서 SK 이노베이션의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네. 올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 잇따라 자산 유동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난 3월에 북미 쉐일 광구 지분 매각을 결정했고요. 4월에는 SK 루브리컨츠 윤활유 이제 사업을 하는 자회사죠. SK 루브리컨츠의 지분 40% 약 1조 1000억 원어치를 또 매각하는 결정이 있었고 지난 5월 달에는 SKI 테크놀로지 상장으로 또 1조 3500억 원을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자산 유동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 SK 종합화학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인데요. 이 지분 매각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SK 리츠 입장에서는 또 이번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자산을 또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또 새로운 또 기대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SK 그룹은 SK 리츠를 또 연내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최태원 회장은 SK 그 그룹으로서 또 이제 4대 그룹 같이 뭐 수소 어벤져스를 만들기도 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들어보니까 위민 전략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전망으로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최근 그 SK 이노베이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 1위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이었고요. 네. 또 오늘도 외국인이 또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은 현재 SK이노베이션 주가에 반영된 배터리 사업 가치가 6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LG화학 주가에 반영된 LG에너지솔루션 그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면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의 어떤 그 시가총액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배터리 사업 자체에 또 SK이노베이션이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 계획을 내어놓고 있고 또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짚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LG화학도 그 전지 사업,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지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시점에 주가가 또 급격하게 올라서 현재의 아주 높은 또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그 시점,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그 시점에 근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이 되면 주가 반영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국제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또 정유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72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2018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이 아직 뭐 완전히 침투하지 못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네네. 정유 사업이 일단 든든한 어떤 그 돈줄, 자금줄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뭐 수요의 증가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좀 정리해보면 목표 주가 평균이 약 35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와 대비해보면 상승 여력이 한 20% 남짓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무조건 뭐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또 신중해야 됩니다. 네. 유의할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네네. 과연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여부를 역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정제 마진이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지 이런 여부들도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되겠고 또 배터리 사업의 흑자 전환 기대감 이게 지금은 기대감인데 그렇죠. 이게 현실화되는지 가시화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그렇죠. 팔로우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 이게 지금은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 달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막상 하반기 됐을 때 열어봤더니 네. 이제 그게 좀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그 속도가 좀 느려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주목해서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